아, 지금 2시 23분 저기 정문이고 여기 당간지주, 원래 당간지주를 기점으로 삼는 것 같던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비촌 구경 마치고서 걷기를 시작해서요. 근데 뭐 이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 선비촌을 비즈니스 걸스까지 왔으니까 광풍대로에서 광풍대로 뒤로 돌아서 가서 돌아올 때는 서수원으로 이렇게 오는 걸로. 여기서 이제 죽계소를 죽계천을 건너서 취한대 공짜바위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지나간 탓인지 수량이 아주 풍부하고 소리가 엄청납니다. 여기가 성황당이구나. 성황당? 이제 아무 뭐 어떤 성황당이긴 한데 진검다리. 네, 저 아름답네요. 아름답고 그 뭐랄까 한국인의 정서, 한국인의 정서에 상당히 그 부합하는 면이 있습니다. 여기가 취한당 이러구나. 취한당. 예, 네, 아주 좋은 정자네요. 취한당. 취한대? 취한대. 네. 취한대구나. 취한당이 아니라 취한대. 취한대. 어제 그저께 본 게 능파대, 취한대와 죽계. 취한대는 태계 이황이 풍구군수로 임한다 명종 4년 1549년에 있는 것이다. 경자바위 주변에 터를 잡고 취하는 푸른 연화산의 기운과 맑은 죽계의 시원한 불빛에 취하여 시를 짓고 풍류를 누린다는. 송취한계, 송취한계. 현재 이것은 1986년도. 요거는 이제 1986년도에 지은 정자네. 예. 여기가 이제 경자바위죠. 저기가 경자가 아닌가? 여기서 보여, 저기서는 보이지가 않네요, 경자가. 그, 뭐, 이, 저, 서원둘레길 1시간 25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인분들 천천히 걸었을 때 얘기인 것 같고요. 이게 1시간 20분짜리 코스로는 좀 그렇죠. 예, 이게 저 같은 식으로 걸으라고 하는 게 아닌데, 예,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좀 신속하게 걷고 있는 거죠.
예, 여기 이제 박물관. 아까 요 다리를 건너서, 여기 나무로 되어 있는 이 다리를 건너서 이 박물관을 구경하러 갔었는데요. 이제 박물관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풍대. 네. 아까 여기 요 광풍대에 올라서 한참 쉬었습니다. 촬영은 안 했습니다만. 박물관인데 이렇게 가는 거 맞나? 잘 모르겠습니다. 저 뒤로 돌아가는 건가? 길이 아니었는데. 네, 여기가 이제 그 고인돌. 그다음에 이거는 6세기, 7세기 경의 신라 시대 것으로 보인다는 무덤. 네, 다 옮겨놓은 겁니다. 방금. 요거는 어디 뭐 도로 공사할 때 발견됐다는 부부 김흠조 부부묘. 김흠조. 1461년, 1528년, 조선 중종 때. 이렇게 가는 거 맞나? 지금. 아까 선비천에서 출발한 지 15분 됐거든요? 예, 좀 그렇다. 네, 여기가 소수박물관. 아까 제가 들어가서 많은 시간을 소비했던 소수박물관 되겠고요. 이쪽으로 돌아가면 금방인데? 이 길로 온 거였나? 근데 표시가 안 되는데요? 에휴, 모르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네, 선비천. 세창. 원래 이쪽으로 가는 길인 것 같은데, 여기 저 비석들, 유물들이 있으니까, 예, 지나면서 한번 찍어보는 걸로 이쪽 길로 가겠습니다. 예, 부사 정공 중창 영세 불망미 불망비 영원히 잊지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이고 숙수사지 출토 다리 교각부재. 예, 근데 저쪽에 숙수사가 또 따로 있는가 봐요. 이제 근대에 이제 다시 예, 지은 절 뭐 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던데. 예, 예, 저희가 출발점이니까 불과 20분, 20분 만에 다 돌아왔습니다. 20분 만에. 도동곡, 복희, 신동, 황제, 요순, 위 개천 위 휘, 개천, 입극, 경기, 여, 하, 여. 도동국이라.
예. 어쨌든 20분 걸렸습니다. 20분. 그러니까 이게 1시간 20분이라는 것은 이제 노인들 기준으로 해서 천천히 그냥 진짜 천천히 이렇게 걸었을 때 1시간 20분이라는 거고, 예. 제가 걸어보니까 20분 걸리네. 20분. 네, 서원 둘레길. 지금이 35분, 딱 20분 걸렸습니다. 자, 어쨌든 다 걸었습니다.